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손님을 보는 것 같아서 좋네요. 요즘 거의가 아니라 이번 주는 내내 방송했죠.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좋아해 주시니 저도 좋네요. 광고 끝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스킵하고 싶어서 손이 움찔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벌써 12월 30일이네. 와, 혹시 그 무편집본 쭉 혹시 듣는 분들 계신가요? 어제 좀 대란이 좀 일어났어요. 어제 방송 끝마치고 또 유튜브 좀 정리하고 자려고 봤는데 무편집 영상이 한 대여섯 개인가가 저작권에 걸려갖고 갑자기 전 세계 전 국가 재생 금지가 뜬 거예요. 아, 새벽에 나 완전 깜놀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 거 봤더니 그 리액션 할때 썼던 그 부금이 뭐가 하나가 전혀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던 게 이제 와서 뭐 태클을 건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리액션을 쓰면서 썼던 부금 들어가는 부분은 잠깐만요. 눈에 안약 좀 넣게. 그래가지고 한 거의 한 진짜 한 6개인가 7개인가 다 걸린 거예요, 그게. 일단 그것들은 다 삭제를 했고요. 새로 그 장면들만 새로 편집을 해서 일단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아직 비공개 상태예요. 조만간 이거를 그냥 삭제를 하고 놔둘까 하다가 또 혹시라도 옛날 방송부터 그냥 쭉또 정주행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일단은 올려놓고 비공개로 해놨는데 요거 나중에 한번 무편집본 편집본이 한번 폭탄으로 업로드가 딱뜰 거예요, 아마. 그거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이제 쭉 다시 지금은 이제 새로 올라오는 영상이 제일 먼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우리 그 본방이 이번 연도 본방이 12월 25일 거가 마지막이었나요? 그랬나? 하여튼 그거까지 다 올려지면 다시 예전 방송분부터 쭉 2016년 방송을 쭉 플레이할 수 있도록 바꿔놓고 지금 새로 올라온 거는 지금 새로 올릴 것들은 제가 이제 무편집본 올릴 때 중간중간 광고 넣잖아요. 새로 올릴 것들은 중간 광고 넣지 않고 그냥 올릴게요. 그래서 올릴 거예요. 다 올려서 제가 5월 15일 거부터인가가 아마 영상이 올라가 무편집본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리액션 할땐 녹화하지 말죠. 그 녹화를 제가 예전에는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했었는데 요즘엔 그냥 방송 켜고 유튜브 켜면 그때부터가 그냥 녹화해요. 저작권 때문에요. 그 무편집본에서 제가 리액션 할때 썼던 부금이 걸려가지고 전혀 문제 없던 게 6월달, 7월달, 8월달, 10월달 거가 다 거의 다 걸려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방송을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그냥 녹화예요, 이젠.
따로 녹화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요, 요즘에. 거기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좀안 좋아요.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교촌 치킨을 시켰는데 닭이 완전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막 콤보를 시켰거든요. 근데 닭다리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리고 닭다리가 퍽퍽하고 아, 먹다가 막 기분이 급 나빠졌어. 이제 다시는 교촌 안 시켜 먹을 거야. 멕시코에요. 안녕하세요. 어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리는 저의 목소리와 부금하고 지금 들리는 저의 목소리와 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목소리는 약간 베이스가 더 베이스가 확, 확 강조되죠. 이거보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좋아요? 이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좀 약간 맑게 들려서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 이거는 좀 뭔가 좀더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더 그런 거. 할아버지 목소리나 할아버지 목소리 되진 않았는데 지금 이거요? 그럼 이거는 이거랑은 별 차이 없죠? 이거랑은 차이 없죠? 그냥 가겠습니다. 내년을 위한 액땜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액땜까지는 아니고 이게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냥 저기만 돼서 재생 중지만 걸려서 이게 저작권 경고가 들어오면 난리 나거든요. 자, 방송 게임 우리 이어서 합시다 이제. 휴일 날이면 왜 우울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좋은 거지 뭐. 그럼 더 좋지 뭐. 공포사연 재탕하다가 생방에 떠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방송해 볼까요? 게임해 볼까요? 오늘 괜찮으면 허락하면,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 아예 끝을 볼까요? 어디 있니? 사르게 천사. 예, 방금 시작했습니다. 될수 있으면 웬만하면 오늘 끝을 보자고요. 보자기요. 끝을 보자기요. 유튜브 쪽이 아직도 뭔가 텍스트가 좀 짜부됐네. 이렇게 해야 되나? 유튜브 영역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유튜브 채팅 잠깐만 폰트는 아니 그냥 냅둡시다 폰트는 뭐니 잠깐 건드렸다고 왜 꺼져버리니? 너무한 거 아니니? 할게요. 시작할게요. 앞부분이요. 앞부분은 아직 못 보셨구나. 자, 에피소드 3입니다. 3. 매번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열혈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딴딴 따라딴딴. 잠깐만요. 마우스 안 나오게 하고. 됐어. 어제 잭안 쓰러, 아, 그렇구나. 어제 잭 쓰러졌지. 예,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 체력이 버틴다면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헐. 지하 2층에 도착했어. 잭, 뭐야? 다행이다. 도착했냐? 응, 하지만 어이, 그럼 가자고. 아직 안 돼. 피도 멈추지 않았잖아. 아, 피. 이런 거 아무렇지 않다고. 안 돼.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 벌어지면 위험해. 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잖아. 안 돼. 뭐? 레이, 너 임마. 왜 이상한 얼굴을 하고. 에피소드 3이에요, 지금. 에피소드 3. 잭? 정신을 잃었나요, 또? 네, 어서 오십시오. 잭! 괜찮아. 잠시 의식을 잃은 것뿐이야. 잭은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이 상체를 옮기는 것도 무리야. 이렇게 해서 걷게 할 수도 없고. 게다가 피가 꿰매기만 해서는 안 돼. 지혈하고 소독도 해야 돼. 2층에 약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멕시코도 추워요, 지금? 어, 잭 조금만 기다려줘. 꼭 도움이 될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발. 빨리 찾으러 가야 돼. 처음부터 못 봐서 그런데 이전 정리 좀. 정리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오르간 소리가 너무 길어서 불이 켜졌어. 왠지 여기는 느낌이 이상해. 오, 뭐지? 쓰러진 양초에서 연기가, 이 연기 뭔가 달콤한 냄새. 방금 그건 뭐지? 순간 머리가 멍했는데. 아니야, 그것보다 빨리 약을 찾으러 가야 돼. 신이 원하는 것은 더러움도 거짓도 없는 자. 스스로에게 물어라. 자신이 누구인지. 합당한 제물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아니면 그 외에 신을 구원하는 자라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참회하라. 참회? 혹시 여기가 참회실? 그럼 여긴 구원이라. 문이 있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중앙에 그대의 이름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이름이라도 괜찮은 걸까? 레이첼 가드너. 열렸다. 그렇구나. 오, 아프리카 왜 이래 또? 깜짝이야. 참회실이잖아. 참회실에 들어간다.
약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가자. 뭔가 달콤한 냄새가 짙어지고 있어. 기분 탓인가? 출구가 없어. 그럴 수가. 약을 찾고 들어가야 되는데. 출구도 찾아야 돼. 의자 위에 작은 병이 굴러다니고 있다. 작은 병을 손에 넣었다. 안에 아무것도 없네. 이건 잉크병인가? 벽에 글씨가. 죄를 토해내라. 작은 병만큼이라도 좋다. 그것이 증표가 되리라. 그 증표를 보며 자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더러움을 깨닫기 위한 문이 열리도다.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 이 병에 죄를 토해내라니 무슨 소릴까? 문이 열렸대요. 벽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죄를 토해내라. 그를 알지 못한다면 찢어발겨 끌어내면 되리라. 호호.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우연히 봤다가 팬이 되었습니다. 매번 영상 잘 봅니다. 고맙습니다. 여긴 거울밖에 없어. 스스로의 모습을 잘 보아라. 재물인가, 방황하는 자인가, 아니면 악마인가. 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거짓없는 모습일지니. 무슨 소리지? 어째서 벽에 글씨가. 게다가 자기 모습을 보라니 거울을 말하는 건가? 거울엔 내가 비치고 있어. 내가 비치고 있어. 단지 그것뿐. 뭔데 글씨가 막 저절로 써지죠? 너는 무지한 자인가? 아니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가? 이곳은 참회를 위한 곳일지니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스스로의 파편을 손에 넣고 자신을 알라. 깨졌어. 거울 조각엔 사람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방금 내 모습이 그대로 거울에 남아있어. 이상한 거울이야. 하지만 이 거울은 가져가자. 스스로의 파편. 아마도 이 깨진 거울을 말하는 걸 거야. 거울 파편을 손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면 빨리 출구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어. 자, 무슨 상황일까요? 갈 데가 없는데. 마선님 목소리가 신성해요. 특정 장소 메뉴 있는 수집. 아, 여기다 끼워넣으면 되나 그러면? 거울 파편! 귀신이요? 귀신은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여긴 뭐지? 이 게임은 공포게임이지만 뭔가 무섭다기보다 그냥 재밌어요. 약간 스릴러 같은? 파이어님 1111번 17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파이어님이 전에 오셨던 파이어님이 아니신가요?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아직 유튜브에 예, 아직 안 올렸습니다. 또 출구가 없어. 잠깐만요. 뭔가 적혀있어. 스스로의 죄가 눈에 보이는가.
혹시 검게 지워져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한 일이다. 죄를 지워버린 것인가? 아니면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인가? 스스로가 잃어버린 죄라면 그것을 다시 완성시켜 거기서 흘러나온 죄를 받아들여라. 죄를 완성시켜서 받아들여라? 가지고 있는 병이 넘으면 되는 건가? 오, 이건 뭐죠? 놀이 지고 서둘러 뛰어가는 소년이 그려져 있다. 뭐 볼까요? 뱀이 한 마리 그려져 있다. 엽총을 겨누고 있는 남자가, 어이구 깜짝이야. 해버렸네. 찢은 그림팀에서 새끼양이 그려진 그림이 하나 나왔다. 새끼양 그림을 손에 넣었다. 찢겨진 틈 사이에서 엽총의 총구가 바라보고 있다. 피해야돼. 오, 위험했어. 오, 찢는다. 암컷 양이 그려진 종이가 나왔고 손에 넣었고요. 뱀! 뱀이 기어나왔다. 이 뱀은 너무 커서 이 병에 넣을 수 없어.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찢는다. 찢겨진 구멍으로 떨어졌다. 비명은 병에 넣을 수 없어. 수컷 양이 그려진 그림 손에 넣었다. 그림은 들어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는 그림. 여기에 무언가를 넣으면 되는 건가? 수컷 양 그림을 넣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완성되지 않는 걸까? 오유유유 깜짝이야. 아는 사람도 이 방송 본다고 해서 놀랐어요. 어, 그래요? 암컷 양 그림도 넣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다 넣어, 다 넣어. 새끼 양도 넣는다. 섭님 놀라실 때 같이 놀랬어요. 몰입하셨다는 거죠? 됐다, 됐다. 액자에 양가족이 그려진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은 완성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스스로가 잃어버린 죄라면 그것을 다시 완성시켜 거기서 흘러나온 죄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찢으면 되는 건가? 찢어! 붉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이 액체라면 병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병에 담았고요. 방금 건 뭐지? 병에 액체를 담긴 했는데 이걸로 뭘 해야 되는 걸까? 모르겠어. 약도 아니고. 여긴 아무것도 없어. 조금 돌아가서 다른 방을 찾아보자. 조금 전까지 여기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어서 오세요. 그치만 상관없어. 이제 나갈 수 있어. 가자. 티누프님 어서 오세요. 아이 19개 선물 감사합니다. 돌아온 와이파를 위하여 천년만년 영원하게 고맙습니다. 뒤 선물 감사합니다. 어두워. 약을 찾는 것도 길 찾는 것도 힘들 것 같아. 게다가 여기도 달콤한 냄새가 나. 뭐지 대체? 달콤하지만 비린내 같은 게. 또 머리가 멍해. 문이 없어. 왜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출구를 찾아야겠어. 잭이 위험해. 뭐야? 오오 발자국이. 내 발자국 새빨개. 이건 내 피가 아니야. 그럼 대체 누구? 누구든 상관없어.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짝의 상처를 치료해야 하니까.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여기 있다.
찾았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있어. 더 달콤한 냄새가 나. 냄새 때문인지 머리가 멍해져. 냄새에 취한 걸까? 이 오르간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걸까? 너의 참회란 무엇인가? 구원받고 싶다고 참회하는 그대의 마음은 진실인가? 죄를 인정하고 신에게 바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이전에 너에겐 죄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구원을 원한다면 죄가 무엇인지 이곳에서 보여라. 여기서 죄를 드러내라고?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오르간 건반이 멋대로 움직이며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오르간에는 천사의 그림이 장식되어 있다. 백미님 어서 오시고요. 나에겐 붉은 액체가 들어있는 잉크가 있어. 이 그림을 더럽히는 건 분명 나쁜 짓이니까 이 액체를 사용하면 죄를 드러내게 되는 걸까? 앞으로는 못 가는데 여기서 사용해 볼까요? 작은 병! 손님 진짜 신성해요. 오, 시끄러워. 귀가, 머리가 굉장히 아파. 오우, 리엘님. 너에게로 오고 싶어. 고맙습니다. 오, 리엘님이 50불을. 감사합니다. 너에게로 50보, 나도 50보, 50보, 100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감사합니다. 여긴 교회? 오, 성당인가요? 오르간이 또... 예, 에피소드 3입니다. 누구죠? 넌 누구냐? 왜 말을 안 하지? 당신이야말로 누구야? 나는 이 교회의 신부 그레이라고 한다. 아, 깜짝이야. 아유, 고맙습니다. 2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람팡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에피소드 4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드립니다. 저 왜 안 없어지니? 야, 얼굴이 오랫동안 있니 저기에? 됐다. 후원 감사합니다, 람팡님. 그래, 그래. 신부님? 자, 이번엔 네가 답할 차례다. 나는 레이첼 가드너. 신부님은 2층에 살고 있는 거야? 갑자기 반말이야. 갑자기 왜 반말이야? 그래, 너에게 있어서는 네가 이곳에서 주민이라 할 수 있겠지. 우울한 기분을 위로받네요. 아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네에게 심판을 내릴 순 없지. 나는 딱히... 그러는 자넨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피를 멎게 할 물건을 찾고 있어. 지열제 말이군. 눈동자가 없죠. 그렇죠. 딱 봐도 이번 층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죠. 그건 잭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알고 있어? 당연하지. 나는 그에 대한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에는 치료용으로 사용할 만한 물건은 없구나. 있을 법한 곳은 지하 5층에 데니가 있던 층 정도겠군. 그럴 수가. 그럼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돌아가고 싶나? 그렇다면 어렵지 않지. 나와 함께 간다면 가능하단다. 당신이랑 같이? 그래. 나는 내려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 그 말 믿어도 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 갈 것이라면 자네가 약간의 시련을 이겨내야만 하지. 시련? 어렵진 않아. 자네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것뿐이니까 말이야. 지금 바로 아니구나. 지금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너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려무나. 어? 결정하려무나는 게 좋겠지는 뭔 소리야? 결정하는 게 좋겠지. 번역을 자면서 했나봐요. 나는 잠시 동안 여기에 있겠다. 돌아갈 방법은 저 사람밖에 모르는 건가? 일단 잭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해야 한다. 이걸로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요? 뭔가 냉정하고 차갑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해야 한다. 닫지 말이로 가요. 그렇죠. 그래도 약간의 드립 요소는 있어줘야지요. 거기다가 악당이니까. 여긴 지나갔던 곳이야. 그런데 왠지 방을 몇 개 지나친 듯한 느낌이. 여긴 안 열리고요. 잭한테 가볼까? 잭이를...